모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코딩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시면은 21장 37절에 가시면은 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게. 3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그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어 그렇게 하시지 못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실 때는 이제 뭐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걸 못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사이에서 시신이 이렇게 해요 이게 어, 지금 저희 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day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어디로 가셨다는 거냐면 은 성전에 계속 들어갔다 나오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은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쉬셨다. 이제 이런 건데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아 58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좀 쉬시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좀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간란산에 가신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진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시면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는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이제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이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를 렘성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정결케 하세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기서 나간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이제 이제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죠. 화. 화 있을진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지도,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논쟁이거든요. 논쟁을 어느 정도 이제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이제 누구 이야기 나요? 제가 저번 주에 봤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과부를 만나십니다 성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과부를 만나시고 어떤 일이 성전에 또 있냐면은 이게 저희가 사실 많이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성전을 방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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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접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바깥들에서 헬라인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과부를 만나시고 이다음의 장면인데, 어, 이때에 헬라인들을 만나시고 어떤 논쟁을 또 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이 유대인들과. 그림이, 그게,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2장인데, 요한복음 12장. 좀, 잠시 좀 보겠습니다. 12장 36절에 가시면은, 어, 이런 말하고 있어요. 논쟁을 쭉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36절. 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에요 헬라인들하고는 이제 끝나셨고 말씀을 다 하셨고 유대인들이 가족이 또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시면서 빛을 믿으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무신이라이 말씀이 나와요 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이시죠. 예, 떠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주를 떠나셨다는 거냐면은 계속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논쟁도 하셨을 때가 있었고, 과부를 만나셨기도 하고 또 헬라인들을 거기서 만나셨기도 해요. 근데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거예요. 이게 떠나사라는 말이 이제 성전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영원히 떠나십니다. 시대 소망의 말씀을 좀 저희가 자세히 읽어 보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성전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완전히 떠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믿질 않잖아요. 뭐 표증을 저도 믿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비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으니까 이제 영원히 떠나시는 건데 그러시면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시면은 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한다고 한다고요? 황폐한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장은 저희가 잘 아는 마지막 때 징조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을 왔다 갔다 하셨을 때에 어그 중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말 이제 그 은혜가 떠난 거죠.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 황폐하여지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의도해요? 자꾸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성전을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쭉 사람들과 같이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과 사람들의 주의를 어디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냐면 분위기를 자꾸 성전의 그 장엄함, 성전의 아름다움, 건물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성전이. 거기에 자꾸 주의를 돌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38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황폐해질 수 있, 있냐라는 이제 이해가 잘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어디에 주의를 돌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의 주의를 자꾸 돌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한 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절에 이걸 언급을 하세요. 이절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말 잘 지은 이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이게 무너지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거든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목숨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제자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그 마음을 보시고 2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문어들이 우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3절,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아, 보니까 제자들이 두 개로 물어봅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 네, 이런 일이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폐한 성전과 선이, 성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첫째로 물어봤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고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개를 우리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2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는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이 이세 장이 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다루는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한 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장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본 두 가지 질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있는 징조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하세요. 따로 분리시켜지지 않으십니다. 같이 섞으세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유는 시대 소망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네, 이십일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조금 토대로 나누려고 해요. 21장 7절. 누가복음 21장 7절. 21장 7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물어 가는데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한 질문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질문하고 동일하죠. 여기 누가 보면 7, 21장 7절에서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어, 물어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대, 아, 예수님에게 많은 징조를 물어봐요. 항상 올 때마다 표적과 표징을 구하고 징조. 뭐 이런 것들이 제 표적을 많이 구하는, 구하는데, 어, 저희 말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지, 이 징조, 표징, 유대인들이 구하는 이 표징은 사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라 s 스 사인이라고 말 합니다. 미라 u 스라는이 단어가 사실 원에는 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것을 더해요. 사인 앞에 왜냐면은 문맥을 고려해서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한 징조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적인 징조, 뭐 이런 이적, 잃은 것을 구했다라는 문맥 아래에서. 사인이 아니라 miraculous sign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한 징조의 성경은 뭐냐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당신의 말이 진실된 건지, 우리에게 어떤 좀 믿을 수 있는 징표를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유대인들이 구한 사인의 성경은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징조를 구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 영문성경에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 의심을 채워줄 어떤 기적 같은 것들, 어, 이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징조를 물어봤을 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무슨 징조가 있겠사,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을 의심해서 진짜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뭐 일산의 명을 멸망이라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의심에서 제자들이 징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건데, 7절에 한번 가보세요. 7절. 저희가 뭐 읽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봐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아,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제자들이 이거 꼭 집어서 말해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가 아니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잘뭐 이해는 안 가고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또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은 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에요. 준비를 하기 위함. 그러니까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질 거냐 의심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러면 어느 때 이루어질 거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의심에서 징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징조가 다 나와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두가복음 21장. 이게 다이 징조가 나와 있는 똑같은 장들인데, 이 장들의 성격이요. 이게 단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맥락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장입니다. 혹은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인지 의심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장의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정말 어디일 것인가 막 궁금하잖아요. 단지 이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연관되게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장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물어본 의도거든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이 장들에 나오는 냉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들을 읽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준비하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의도와 이런 어, 어, 그런 맥락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징조들을 무엇을 함께 무엇과 함께 아, 말씀하시냐면 명령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에 너네는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과 함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명령들을 조금 볼 텐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일단 8 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제가 지금 몇 자로 좀 읽을 텐데 이 절들을 쭉 한번 들으시고 보시면서 이 절들이 나와있는 명령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8절 대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라고 나와요? 주의하라라고 나옵니다. 주의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저희를 쫓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쫓지 말라. 자, 그 다음에 9절. 자,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때 두려워 말라. 아, 두려워 말라. 또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자,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아니하기로 결심하라. 아, 그러니까, 이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미리 무엇을 내가 말할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으고 결심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21절, 21절.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 명령이 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냥 두 번째 명령. 어, 산으로 도망하고 두 번째 명령이 나갈지며, 도시에서 나가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다시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요 예 명령입니다. 자그 28절 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이고니까 머리를 들라 명령입니다. 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아,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같은 선상에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선상에서 설명되었다는 것은 이 우리가 하는 날마다의 염려가 마치 뭐, 뭐와 동일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술 취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3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아, 하나 이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36절 이런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기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절 9절, 14절, 21절, 28절, 34절, 36절. 굉장히 많은 절들인데, 이 절들의 징조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항상 뭐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패턴으로 보여요. 뭐냐면은, 항상 명령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은, 준비입니다. 준비. 이렇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쫓지 말라. 아, 쫓지 않기를 준비하라. 아,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어. 뭐를 말할지 미리 변명치 않기로 생각하라 결심하라 이거 뭐예요? 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준비하라 이거예요. 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 조심하라. 예. 다이 명령은 뭐냐면은 그런 징조가 나올 때 너네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성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를 볼게요. 시대소망 634 페이지에 보면은 어, 이런, 마, 이런 이제 글귀가 있어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 어,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멸망을 받아 징조를 받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 나요? 징조를 바라보고, 어, 징조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도성을 피한 자들. 아, 두 가지예요. 징조를 보고 도성을 피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지금 21절에 보시면은, 21절에 보면 이게, 이게 등장합니다.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이 명령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명령이 준비성 준비성이 지금 시대 소망에서 말한 이 내용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볼 텐데 군대가 다애워사는 성을 애워사는 징조를 볼 텐데 이것을 볼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피해라 이 말이에요 피해라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징조를 봤어요, 다. 거의 징조를 안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둘레, 이 수많은 이 로마 군대가 둘러싸있는데 이거 다 봤잖아요, 징조로. 근데 징조만 보고,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할까요다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 징조가요, 아무리 징조가 주어져도, 이 징조만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징조는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징조가 그때 일어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해요. 이 징조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진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와 별개합니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준비성이 거기에 적용될 때에만 효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보고서 피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죽습니다. 징조는 이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직이 징조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보고 피할 때. 준비죠, 준비죠. 준비성을 우리가 적용시킬 때에만 징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거 분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선물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모으고, 우리가 준비성이 준비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징조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준비성이 없으면은 이 징조가 뭐가 돼요? 결국은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살라고 준비하라고 주신 건데, 징조는. 그 준비성을 적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과 이, 이일계조 혹은 이제 징조에 관한 이 성격 공부를 하면은 어떤, 저는 전혀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청년들은 이 성경이 무섭다고 그래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니, 징조와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무서운 일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을 놓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징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징주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뚜렷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도 그래요. 제자들이 물어본 이유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는,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지 않죠. 이해가 안 가죠, 전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자꾸 말씀하시나. 이렇게 준비해라. 뭐 하라. 뭐 이런 것들. 그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3장과 예, 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들 징조에 대해서 징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아 이 13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재밌는 게 등장해요. 뭐냐면은, 조심하라 라는 말이 이게 네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 또네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어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라는 말과 어, 깨어있어라는 말이 네번씩 각각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36절인데 누가복음 21장 36절 저항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마가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지금 깨어 있으라 말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하나를 더해요.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 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날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 이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도가, 어, 이게 성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그냥.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주시니,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들락달락 하시면서 밤에 어디 가셨다는 거냐면, 감람산에 가셨다는 건데, 감람산에 가신 이유를 다시 말씀드려자 시대수망 581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절과 37절이 36절에 기도하라 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고, 37절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비추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36절에 말하는 이 기도의 성격을 37절에서 좀 설명해 주려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에 우리가 항상 구하는 기도를 벗어나서 그 너머에 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거든요. 어,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이제 누가 보면 22장. 24절. 어,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만찬 때 이제 나오는 큰 사건이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크냐? 항상 제자들은 이래요. 싸워요. 자 근데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시모나 시모나 두번 반복하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보라, 사단이 밀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 속에 지금 사단이 막, 막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40, 4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싸우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걸 아세요? 아,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아. 그런데 뭐라고 래요 시모나, 시모나, 보니까 지금 너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지금 너네 마음을 지금 움켜쥐고 막 마음대로 폈다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뭐했다 이걸 32절을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연 논니 과거형입니다. 기도하연 논니라고 해요. 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다시 37절로 여기 돌아와서, 누가 하고 21장 37절에 간난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지금 누가 가장 크냐라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 중심에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36절에 항상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성격이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어. 교만, 굉장히 교만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 아주 겸손하고 순종적인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당시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선택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겠죠. 그런데 그 선택과 관계없이 베드로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로 섬기시고. 사랑으로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감란선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뭐냐면, 날마다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단석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비록 내 기도가 이 사람의 선택을 바꿀 것 같지 않아요. 내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막 당장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 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기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하나 둘씩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준비예요,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볼때 이런 준비를 우리가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이 징조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네,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네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울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써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말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원어로는 뭐냐면은 모든입니다. 모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every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a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 나를 항상 나에게 인사해 주고, 나에게 미소를 띄워주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 나를 가끔씩 무시하는 것 같고, 아, 나를 살짝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고, 나와 관계가 조금 껄끄러운 것 같은, 그 사람도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돼요. 아,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안 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성격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항상이라고 말했어. 항상.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볼 때에 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때는 어, 우리가 어,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어,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징조들을 하나 둘씩 볼 때에 우리의 준비성,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징조를 주신 거예요. 준비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수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은 예루살렘에이 군대가 둘러싸 있는 것을 다 보면서도 안에 그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군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빨리 도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이 징조를 볼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